밥 먹자. 라이카노 지,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? 어. 지, 눈썹 문신했다 아닙니까? 요 앞에 그 미용실이 하나 생기가 내 다섯 명 데리고 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해주대. 어떠십니까? 밥이나 물어. 주책은 저 아버지, 그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뭐 아버지는 뭐 어머니한테 뭐 드릴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준비 안 하십니까? 아이고, 뭐 어디 너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드나. 내 너가 아버지랑 20년을 살면서 내가 느낀 거지만 난 참 너가 아버지한테 그런 거 기대도 안 한다, 기대도 안 해. 야, 이 사람아, 내 겉으로는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심해 보이도 다 생각하고 있다. 와, 이거 화이트데이 선물입니까? 와, 지기네 이거. 아나. 아유, 아유, 이게 다 뭡니까? 화이트다. 눈썹 찌하라잉. 밥 먹자. 아, 맞다. 아, 보소. 요, 어? 우리 아파트에 있다 아닙니까? 아주 빈지털이 범이 그래 극성을 부린다 카데야. 그 117동하고 118동하고 아이 싹 다 털리붙다 카데. 그 당신도 문단속 잘해라. 에이? 동민 니도 마찬가지고. 사람 있다. 여보세요? 아, 인규가 뭐라고? 감탱이가 학주로 바뀌었다고? 아, 완전 죽었네. 뭐 아무튼간 네 2학년 때도 내 꼬봉 잘해라. 응, 알았다. 야, 이 자식아, 그게 도대체 뭔 소리고? 어이? 응? 요즘 아들 문제야, 문제. 그 인터넷 용어다 뭐다 해갖고 생판 터도 못도 못한 말을 막 만들어 쓰고 지들끼리. 하늘 같은 선상님한테 담탱이가 먹고, 담탱이가! 담탱이는 담임 선상님, 학주는 학생 주임 선상님. 그러고 또 뭐라고? 꼬봉? 따라해봐. 쉬다 말이! 일본 말입니다. 밥이나 질쳐도 삼. 부끄부끄. 뭐라 하냐? 거기 경찰서죠. 아, 참, 동민아. 그 내일 너네 그 학교 그 한번 들려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. 왜? 예? 아,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입학식 때 빼고 한 번도 니네 학교 틀린 적이 없어가.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다. 그 니 해운대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바이고? 광안리 고등학교인데 얘. 어쨌든 그 학교 가갖고 니 꼬봉도 좀 보고 그 니 담탱이 만나가 할 얘기도 좀 있고. 뭐라니? 알았다. 어쨌든 갈 테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. 그냥 오지 마이소. 됐습니다. 되긴 뭐가 돼, 이 자식아? 아이, 입학식 때 오셨을 때도 그 아들이 아버지 늙었다고 할아버지 같다고 놀랬다 아닙니까? 아이, 창피합니다. 그냥 오지 마이소.
이 자식 애비한테 말하는 것 좀 보소. 여보. 야. 가서 회철이 가온나. 얼른! 이 앞으로 나와. 응, 닥대. 야, 이 자식아. 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.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?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. 알았지? 예. 돼. 이 애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었는데 니 하나 잘 키우려고 이래 늙었다, 이 자식아. 니 잘못한 거 알겠지? 예. 돼. 아프나? 아닙니다. 아버지 회철이가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고 아버지 진짜로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아버지 하나도 안 아픕니다. 동민아, 다시 돼.